쟤 아니라니까 참 사람 말 더럽게 안 듣네. 간두네. 아직도 안 갔어? 그렇게 한가해? 바빠 엄청. 그럼 가서 일하세요. 엄청 바쁘신 조영직 PD님. 지금 일하는 중이잖아요. 엄청 비협조적인 고무치 형사님. 체육관장 살인사건 방송 나가기 직전인데 용의자도 안 나타나고 담당 형사도 이따구로 비협조적이고 이러다 불망되겠다고요. 아, 그럼 아이템을 바꾸시든가요. 누구한테 내 사건 방송하라고 했냐고요. 지난번 옥탑방 자매살인 방송 때처럼 또 누구를 연락이 씹어대고 무능한 경찰로 만들려고 어서 내 시세 조치려고 이러세요. 아이템을 바꾸다니요. 그건 엄청 쪽팔리는 일이지요. 천상 작품상까지 받은 이 최웅주가 칼을 뽑아들었는데 호박, 아니 고용사 여기 술배라도 찔러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마음대로 찔러보시던가. 그럼 어쩔 수 없지. 항상 펑크나서 직전인데 아이템을 바꿔야지 뭐 내가. 어. 그래 잘 생각했어. 아 많잖아. 내가 방송 꼭 챙겨볼게. 파이팅. 그럼 이건 어때? 뭐? 불법 도박에 미친 경찰. 요즘 후배가 불법 도박장 장입 취재 중이거든. 편집 도와주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발견했네. 하, 후배가 고영사 얼굴을 몰라 함정이지. 이거 방송 나가면 우리 고영사 바로. 불법 도박장 드나드는 민중의 지팡이로 방송낼까? 아니 원래 준비하던 석진동 체육관장 살인 사건으로 방송 낼까? 고용사가 결정하고 연락해. 최 PD. 징그러 징그러. 거머리야 거머리. 아니 도대체 하고 많은 살인 사건 중에 왜 그렇게 체육관장 사건에 집착하는 거야? 송수정 동생이라며 기막히지 않아? 어쩜 남매가 둘 다. 남겨진 노모를 위해서라도 범인 꼭 잡고 싶어. 그게 다야? 정말 그 알량한 동정심이 다냐고? 동정심이 아니라 책임감이야. 책임감?